대부분의 척추 수술 목적은 좁아지고 눌려 있는 신경을 감압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시경 척추 수술은 이런 신경 감압을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 수술처럼 근육을 박리하고 견인하는 과정이 생략되고요. 피부 절개 후 근육 사이 빈 공간으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면 바로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척추뼈가 노출됩니다. 신경 감압을 위해서 척추뼈를 수술용 드릴로 손톱만큼 갈아내고 나면 황색인대라고 불리는 인대가 노출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는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고요.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신경이 노출됩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신경의 앞쪽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살짝 제끼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척추는 사람이 몸을 굽히고 펴고 좌우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절입니다. 이런 관절 기능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또 후관절, 인대와 같은 구조물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많이 쓰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탄성이 떨어지고 닳아서 좁아지게 되고 후관절이나 인대는 많이 쓰게 되면 두꺼워집니다. 황색 인대는 척추관의 후방에 있는 인대인데 두꺼워지게 되면 척추관을 압박하여 척추관 협착증의 주 원인이 되는 인대입니다. 내시경으로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는데 황색 인대 전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확대된 시야로 정밀하게 두꺼워진 부분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거에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